약 190년 전인 1825년 영국에서 처음 기차가 운행되고 약 70년 후인 1899년 9월 일본인의 손에 의해 노량진에서부터 인천 간의 경의선이 우리나라에 건설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일본 식민지 수탈의 수단으로 철도가 확장되면서 해방해인 1945년엔 철도의 총 길이가 6,362km에 달했습니다. 해방과 6.25 전쟁, 그리고 산업화에 없어서는 안 될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여 서민의 발로 그 역할을 훌륭히 하며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비둘기호, 통일호 등 이미 역사 속에 잊혀진 열차들과 세계에서 제일 작은 협계 열차인 수인선의 꼬마 기차도 추억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일부는 폐선이 되어 없어지기도 하면서 새로운 전철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화물수송과 여객수송을 위한 다양한 노선과 도시철도, 무궁화호, 새마을호, 고속열차 등 다양한 종류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없어 폐선이 된 구간은 관광열차로 추억을 싣고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철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의왕시에 위치한 철도 박물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철도 박물관은 1988년 서울의 철도 고등학교에서 의왕으로 이전해 왔는데요.
유치원생들과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견학장소로 유명한 곳입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맨 먼저 눈에 띄는 대통령 전용 열차가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대통령 전용 열차인 메이기는 전면부의 모습이 메이기의 머리를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1969년에 운행되기 시작해 2001년까지 30년간 운행이 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내부는 보존을 위해서 공개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미카형 증기기관차는 1919년 미국 볼드윈에서 미카 1형을 도입하기 시작해 주로 경의선에 사용됐으며 미카 2형을 거쳐 1927년부터는 개량형인 미카 3형이 도입되었습니다. 미카 1, 2, 3형은 약 300량 정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미카는 일본어로 미카도의 뜻인 황제에서 유래하였다고 합니다. 1942년 일본에서 제작된 것을 들여와 조선총독부 철도국 경성공장에서 조립한 파시5형 텐더식 증기기관차입니다. 2008년 10월 17일 등록문화재 제417호로 지정되었습니다. 파시5형 기관차는 우리나라의 지형 조건에 잘 맞고 국내산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기 좋게 만들어진 대표적 특급 여객열차였습니다. 청량리에서 부산간 등 전국의 주요 간선 철도를 달리다가 증기기관차보다 효율적인 디젤기관차의 등장으로 1967년 8월부터는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파시형 기관차와 함께 일제강점기의 대표적 차종이었던 파시형 증기기관차로는 국내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유물입니다. 파시는 영어 파시픽인 태평양에서 유래하였습니다. 2008년 10월 17일 등록문화재 제418호로 지정된 혁이 2형 열차는 1937년 일본에서 제작되고 조선총독부 철도국 수원운전사무소에서 조립한 텐더식 증기기관차로 레일 궤도의 간격이 표준보다 좁은 협계에서 운영되던 기관차입니다.
기관차는 수원에서 인천 송도 수인선, 수원에서 여주 수여선에서 주로 소금과 쌀을 운반하였다. 협계 열차는 운행비나 보수비가 저렴하지만 속도가 느리고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런 문제 때문에 1972년 수여선이 폐선되고 수인선은 1973년 인천항만 확장에 따라 구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1987년인 수인선이 폐선되면서 완전히 운행을 중단하였습니다. 협계형 기관차는 보통 탱크식이 일반적인 데 비해 이 기관차는 텐더식이라는 데 그 가치가 있습니다. 혁기는 표준보다 좁은 궤도 간격인 협계에서 달리던 협계 증기 기관차에서 유래하였습니다. 1974년 청량리에서 서울역까지 개통한 지하철 1호선은 현재 9호선까지 확장되어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그리고 지방의 대도시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객 수송 인원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1호선의 옛 전철도 볼 수 있습니다. 내부에 들어가 보니 선풍기와 오래된 빛바랜 의자들의 모습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오래된 시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은 볼 수 있는 디젤 기관차도 볼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말로만 듣던 세계에서 제일 작은 꼬마 기차 협계 열차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1987년 운행이 중단되었다는데 관광열차로 달려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976년에 국산화에 성공한 우등형 전기동차입니다. 1981년에는 청량리에서 동해 구간과 청량리 제천 구간을 운행하였다고 합니다. 참 다양한 열차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게 됩니다. 철도는 편하고 안전한 만큼 우리도 건널목 안전도 필수겠죠? 지금도 우리가 타고 다니는 무궁화호, 새마을호 열차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보던 기차들은 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 아직도 달리고 있는 기차들을 보니 왠지 반갑기까지 합니다.
저 기차를 타고 푸른 바다가 있는 동해바다로 혼자서 사색과 함께 기차 여행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달릴 수 없는 기차기에 아쉬움을 남기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철도 보수를 위한 특수한 장비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멀티플 타이 템퍼라는 이 장비는 선로 보수를 위한 장비라고 합니다. 침목을 다지고 레일의 길이, 방향, 상황, 들림 등을 정정할 수 있는 장비로 우리가 열차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답니다. 기증기 열차는 철도 공사에서 무거운 짐을 옮기거나 철도 사고 시에 투입되는 중장비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열차의 모형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생긴 걸 봐서는 아주 먼 미래에 운행될 컨셉 열차인가 싶었는데 내후년인 2020년에 경전선을 시작으로 투입될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라고 합니다. 기존의 열차들은 기관차가 앞에서 끌어주거나 뒤에서 밀어주면서 열차를 이동시켰는데 각 객차마다 동력장치를 설치해 공간을 아끼고 가속과 감속 성능이 뛰어나다는 분석입니다. 차역 구간이 짧고 산악지형이 많은 우리나라에 적합하다는데 조만간 이 열차를 타고 더 쾌적한 여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관의 실내 전시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현관에 들어서면 파시 1형의 모형이 웅장하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1899년부터 가장 최근의 인천공항 2터미널 공항철도까지 철도의 발전 연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견학온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코스인 철도 디오라마실. 우리나라의 주요 열차들의 미니어처들을 전시하고 실제로 움직이면서 재밌게 설명해 주시는 해설사 선생님까지 디오라마실은 제가 보기에도 재미있고 흥미로운 체험이었습니다. 디오라마실은 하루 두 번 운행하고 있으니
당신과 함께 기차 여행을 떠나보세요. 세계 최초의 증기기관차의 모형과 다양한 열차의 모형, 그리고 열차 운행의 필수 안전장비였던 통표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 철도 역사의 사진들도 있고요. 특히 옛 서울역의 귀빈실인 서울역 그릴 별실 식당에서 사용하던 집게들도 보관 전시되고 있습니다. 6.25 전쟁 중이던 1950년 7월 미 육군 24사단장인 윌리엄 딘 소장이 후퇴 도중 북한군에 잡히는 일이 발생한다.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무모한 구출 작전에 아무도 응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작전에 지원한 이가 바로 김재현 기관사다. 미군들과 적진으로 기관차를 몰고 갔지만 복귀하던 도중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세상을 떠났다. 2012년에는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특별 민간 봉사상을 추서하기도 하였다. 철도박물관에는 우리나라의 철도 역사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철도 역사에 대한 전시도 되어 있어 무심코 타기만 했던 낭만의 열차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전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철도의 중요 부품들과 역할들, 그리고 기차의 간판들인 명판들까지 전시되어 있습니다. 무심코 여행을 떠나고 싶어 탔던 열차의 역사들을 알차게 보고 나니 앞으로 더 멋스러운 낭만과 꿈을 함께 가지고 열차 여행을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